한번 얘기해. 나왔다! 레케! 후! 고생했다. 늦은 분도 3시간 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면을 보시는 저 설산들, 저희가 마운트 아스피리언스. 또 여러분 뒤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나왔던 길, 와카티프 호수. 한눈에 내다보이죠? 와카티프 호수. 마운트 아스프링. 아스프링. 해골사운드. 시작점. 이걸 그냥 한 바퀴 돌아서 한눈에 다 보고 가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있는 건 마운트 알프레드. 마운트 알프레드. 마운트 알프레드 정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쪽으로는 마운트 아스파이어링. 남쪽으로는 와카티프 호수. 서쪽으로는 밀포드 사운드, 그리고 동쪽으로는 다이아몬드 레이크가 보이는 뉴질랜드 최고의 비경. 바로 이곳에 서면 바트리버 지역에서 촬영한 아이젠가드 씬을 비롯해 프로도 일행이 절대 반지를 없애러 가던 루트본 트랙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와, 정말 영화 속 장면이 실제로 존재하네요. 아, 자연이 이런 감동도 주는구나. 아, 정말 영화 속에 나올만 하구나. 진짜 멀리 그 설산을 보니까 거기는 누군가 신기한 사람, 어떤 신비한 사람이 살고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림. 뉴질랜드의 아름다움의 극을 봤습니다.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산의 높이가 저의 눈높이와 거의 맞아지고, 그리고 저쪽에는 우리가 있었던 호수가 보이고, 진짜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저에게 선물해줬어요. 진짜 못 잊을 거예요. 자, 이로써 뉴질랜드의 촬영을 모두 종료하고, 정의 법칙인 뉴질랜드 제 7기 병만족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이렇게 끝내서 너무 다행이에요. 맞아, 맞아. 저는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의 다짐입니다. 이곳이. 끝. 뉴질랜드한테 안녕 인사하시면서 안녕. 저희는 카메라를 끄겠습니다.